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누구는 우리가 민족 증후를 위해 태어났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지만 사실 우리는 자신에게 걸맞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도 행복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라는 아주 머리 쨍하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돈을 쫓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행복을 찾아 헤맨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닐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불러들여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을 불러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행복을 불러들이는 절대 법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으로 행복 불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누르셨어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기상변화와 인류를 덮친 바이러스의 공습에 일상생활이 모두 허물어지다 보니까 요즘처럼 행복이란 말이 더 간절하게 다가오는 때는 없었던 듯 싶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범하기 그지없던 그 일상들이 사실은 특별한 평안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기 오래전부터 이미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일상의 평범함이 깨지고 나서야 뒤늦게 아,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그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사실은 행복이었구나. 행복은 그렇게 우리 곁에 늘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출근하기 싫었던 아침이, 출근하는 저에게 파이팅을 외쳐주는 아내의 응원이, 의례적이었던 동료들과의 아침 인사가, 사무실에서의 그 복잡거림이 모두 행복이었던 것을 재택근무 2개월을 하면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힘들어져 봐야 행복을 느낀다 뭐 이런 거냐고요? 에이, 그럴 수 있나요? 그 행복한 하루하루가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행복을 불러들이는 절대 법칙을 말씀드려야죠. 자, 행복은 끝이 없는 거니까요. 자,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행복을 불러들이는 절대 법칙 첫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인생 후반전에는 모름지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왜? 아이, 뭐 왜긴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시간만큼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에 몰입하다 우연히 고개 들어 시계를 봤는데 아니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아니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걸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경험 여러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사실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무언가와 사랑에 빠졌던 겁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몰입해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만큼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아마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전문가가 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게 행복이라면 반대로 인생 후반전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생계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아하는 일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전문가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 거죠. 다른 게 노후 준비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노후 준비의 시작인 거예요. 정말로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는 꿈을 이루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이 들어 행복을 불러들이는 절대 법칙 두 번째, 과거는 잊어라.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년에 잘 나갔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과거에 갇혀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지금의 자신은 과거보다 초라하다고 생각하니까 말끝마다 지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일 아닌데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해서 버럭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엊그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 받으러 가자는 경찰에게 나 국회의원 세 번 한 사람이야! 이렇게 외친 못난이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는 이랬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말도 못 붙였을 일개 경찰 나부랭이들이 이젠 자신의 인신을 다리려고 한다는 분노가 깔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엔 말이야? 뭐 이런 투의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분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안 하고 여부를 떠나서 심리가 그렇다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부도난 수표이고 미래는 불확실한 약속어음이며 현재만이 현찰이다란 말이 있듯이 확실한 것은 현재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찰이잖아요. 현찰. 현찰을 내놓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물건값도 깎아주고 그러는 판이죠. 그러니 과거가 휘황찬란했던지 아니면 반대로 과거가 엉망진창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매몰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생각은 늘 현재 진행형으로 해야 하고 행동은 늘 미래를 위한 미래형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나이 들어 행복을 불러들이는 절대 법칙 세 번째,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면을 보라. 우리가 나이 65살에 약 100억 원대의 빚을 갚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벌써 세상을 하직하는 것으로 그 빚더미에서 벗어나라고 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도 노래하며 밝은 모습으로 이 빚을 갚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혜은이의 이야기입니다. 혜은이는 배우 김동현과 30년간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남편이 진 100억 원대의 빚을 지난 10년간 갚아오고 있고 지금도 갚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였던 아파트 5채를 모두 날렸고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의 집과 작은아버지 집까지 다 빚 갚는 데 들어갔다고 그러죠. 하지만 방송에 나와 하는 말이 앞으로 10년은 더 활동할 수 있을 테니까 빚도 다 갚고 다른 건 몰라도 작은아버지의 자손들에게라도 집을 꼭 마련해주고 싶다는 그런 갸륵한 마음씨까지 보여줬습니다. 혜은이가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외모가 많이 변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렇게 빚을 갚아오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예전 영상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랬던 혜은인데, 아이 나쁜 새끼.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따르고 나쁜 일을 생각하게 되면 나쁜 일이 따르게 되는 그 긍정과 낙천성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우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눈앞에 길을 열어주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인생 후반전의 앞길이 잘 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긍정과 낙천성으로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행복을 불러들이는 절대 법칙 네 번째, 마음을 굶주리게 하지 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어도 하루 15분 이상 독서를 하라는 말씀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감사할 일 5가지를 떠올리며 그것에 감사드리고 웃으며 잠든다면 충만한 행복감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문명률이 아주 낮은 국가 중에 하나죠. 반면에 성인 평균 독서량은 연간 7.5권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율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성인의 40%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 집계에는 성우가 책을 읽어주는 음성 파일을 듣는 오디오북까지 포함된 거라니까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곤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식이 탄로난다는 말이 있는데 말을 하다 보면 무심결에 지적 결핍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친구들과 만나서 아카데믹한 얘기를 나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얘기를 해도 맑게 못 알아듣고 대화의 진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공공해지면.
그러니 엉뚱한 소리나 하게 되고 했던 말이나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수다도 미천이 있어야 떠는 법입니다. 미천이 떨어지니 남 뒷담화나 하게 되는 거고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 그리고 불안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이것만 없더라도 만성 편두통과 속쓰림, 소화불량, 그리고 설사와 변비 같은 우리를 괴롭히는 위장장애도 말끔히 사라질 겁니다. 행복이 뭐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싸면 행복한 거죠. 나이 들어 행복을 불러들이는 절대 법칙, 다섯 번째, 마지막. 신선한 채소를 먹고 운동하라. 갔다 온 채소를 먹고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햇볕 쬐며 걷거나 운동을 해야 행복해집니다. 중장년들을 괴롭히는 우울증도 밖에 나가 햇볕 쬐며 운동해야 극복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역력임을 깨닫게 됐잖아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체육관도 못 가고 밖에도 가급적 나갈 수 없어서 운동을 못 하신다는 말씀은 핑계라는 거 아시죠? 집에서 기구 없이 맨손으로 할수 있는 운동은 너무나 많습니다. 요가도 있고 108대 운동도 있고요. 언제나 의지박약과 게으름 때문인 거지. 장소 탓은 할수 없는 거죠. 아, 오늘 유식하게 끝났네. 쇼펜하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누구냐, 쇼펜하우?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오늘 제가 쉽게 행복을 불러들일 수 있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안에서 행복 찾기도 쉬워졌습니다. 행복함이 충만한, 그래서 역병도 함께 이겨내는 위대한 대한민국인임을 증명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